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왜안 가지지? 아, 금. 깜짝이야. 자, 먹고. 자, 요렇게 썬더버드랑 에이션트 베이모스 에베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이제 아마 히드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은데. 자, 보자. 마나가 50이 남아있고, 여기서, 자, 플라이를 쓸까, 그냥? 마나를 아끼는 게 낫겠죠? 자, 걸어가서, 자, 이쪽에 있는 히드라를 한번 상대해봅시다. KH11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기다가 마나 조금 더 많고, 고급 버서커까지 있었으면은 아주 최상의 조건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가 파란 성인가 보네. 자, 그리고, 늑대우리. 자, 이거 아무래도, 영웅 한 명을 뭔가, 서식지를 계속해서 털어주는,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자, 강곤. 세이브하고, 자, 강력한 고르곤인데, 이 녀석이, 히마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매니아틱한,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뭐 그런 유닛이죠.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자, 일단은 425FP이고, 강곤이, 630의 HP를 갖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라볼이 몇이지? 450이고. 애매한데? 자, 그냥 두나를 쓸까? 자, 원거리가 7마리밖에 없으니까 두나는 별로 뭐 도움이 안될것 같고. 자, 그냥 유성폭풍 쓰자. 이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일단. 대기, 대기, 대기. 자, 피해 굶주림. 대기, 대기. 자, 우거 16마리는, 우거 요새에서 주웠구나. 자, 쏘고. 자, 적군이 또 대기를 타고 있네요. 이럴 때 굉장히 무섭죠? 자, 9마리. 일단 방어. 자, 여기서, 아, 위치 좋네. 자, 위치가 굉장히 좋게, 이쁘게 잘서 있네요. 자, 요렇게 잡아주고. 자, 3마리 마무리하고. 자, 뭐, 오크 정도야, 뭐. 그냥 주지, 뭐. 자, 빠지고. 대기 타고. 자, 요, 6마리로 일단 반격을 빼겠습니다. 자, 반격 빼고. 공격. 자, 2마리 남았죠, 일단. 아, 이게 한칸 모자르다는 게 조금 아쉽다. 자, 아! 야, 씨. 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하필 또, 저게, 하필 또 죽음의 시선이 딱 저때 뜨네. 자,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본성에서 목재 4개. 자, 그대로 턴 종료. 자, 그럼 이제 히드라를 한번 상대해 볼 건데, 일단 세이브하고. 자, 여기서 문제가, 이, 에벨을 딴 놈한테 주고 오고 싶은데, 잠깐만, 얘가 여기 갔다가 올수 있을라나? 조금 모자르지만 일단 되네요. 자, 에벨을, 자, 일단 어차피 세뇌로 인한 데미지를 계속해서 줄 거기 때문에,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세뇌가 부셔지겠구나? 거리 계산을 제대로 못하면은, 슬픈 이별가님 어서세요, 리하이어. 호잉님 어서세요, KH님 어서세요. 자, 히드라의 이동거리가 5칸, 6칸. 자, 요 상태에서, 일단 두나. 자, 두나를 걸어주겠습니다. 자, 대기. 자, 이렇게 두나를 걸면 히드라의 이동거리가 이렇게 3칸이 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세뇌로 피해를 주겠습니다. 자, 방어, 대기. 분노조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그나저나 세뇌 진짜 세다. 쇼팡님 어서오세요. 자, 방어, 대기. 자, 여기서 공격마법까지 좀 섞어주면은 좀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요게 얼마나 장기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뭐 아무튼 아까 이 히드라를 다 잡았는데, 게임이 튕겨버려가지고, 빡종을 하는, 뭐 그런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걸 잡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곽정님, 몬테크리스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서, 자, 베이모스 주고, 베이모스는 필요 없죠.
독눈 스킬 있는 애가 얘였지? 자, 뭐 아무튼 요 상태에서 플라워터님 어서오세요. 웽알웽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요거를 진짜 힘들게 했었는데 다 잡고 튕겨버려가지고. 자, 아무튼 자, 히드라와의 전투로 다시 한번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바로 두나 걸어주고. 자, 대기. 수트세트님 어서오세요. 자, 대체 오늘 이 전투를 몇 번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랑 다르게 히드라 무리 중에 사기진가가 뜨지 않은 상태고요. 자, 땅정 소환하고 대기 타고 대기. 자, 첫 턴은 사기진가가 뜨는 게 좋은데. 자, 위에 치고. 자,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요 상태에서 방어하고 방어하고. 자, 땅정을 다시 한번 소환. 대기 대기 대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히드라를 세뇌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한데. 하늘투투님 어서오세요. 자, 가서 치고. 자, 대체 이 전투를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방어. 방랑의 참새님 어서오세요. 자, 한 마리 더 부르고 대기. 자, 여섯 마리 때리고. 라파엘리또님 어서오세요. 자, 치고. 요 녀석도 대기 일단 한번 타고. 자, 요런 식으로 히드라들이 세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깎아주는 거죠. 아하구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내려와서 8마리 상대하고. 자, 그대로 방어. 자, 마나 일단 빵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 자, 몇 마리 남았지? 3마리 공격. 자, 그리고 또 급작스럽게 두나와 풀리는 그런 사태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자, 공격. 자, 4마리, 1마리. 보자, 8마리. 요 상태에서 8마리 때리고. 자, 그리고 그대로 대기. 자, 1마리 마무리하고. 자, 4마리, 1마리. 자, 일단 1마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마리 때리고. 자, 요런 식으로 세뇌한테 접근을 못하게 하면서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거죠. 자, 위에는 일단 끝났고. 방어 대기. 자, 4마리, 2마리. 일단 4마리. 자, 때려주고. 자, 밑으로 내리고. 자, 일단 보자. 11 116 요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밑에 있는 녀석이 훨씬 더 가망성이 높으니까. 자, 밑에 녀석을 요렇게 때려서 잡고 좋습니다. 자, 위치가 조금 나쁜데? 자, 2마리, 9마리. 자, 9마리 때리고. 자, 썬더버드는 계속해서 자, 도망을 가고. 자, 혹시라도 히드라가 두나 풀려가지고 썬더버드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일단 빼놓고요. 자, 6마리 내려와서 때리고. 자, 1마리 마무리. 자, 요 히드라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방향을 공격하기 때문에 요 점이 조금 골치가 아픈데. 자, 아까는 또 요걸 각개격파를 많이 했었는데 요렇게 붙어버리니까 약간 피해를 요렇게 복합적으로 받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영웅의 능력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요렇게 땅정으로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한 뭐 그런 모습이죠. 시엘레아님, 개념찬 조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마리 70 남았고, 세 마리. 자, 요거는 한 마리를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를 쇠뇌로 잡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 자, 좋습니다. 자, 방어력 하나. 네, 조커님 어서오세요. 철 덜드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서 물의 정령을 다 잡은 다음에 여기를 통과시켜주겠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 녀석들 잡으라 그 말인 것 같은데. 아, 세이브 오케이. 자, 아까처럼 잡고 또 튕기지 않도록
자, 세이브를 하고요. 철덜드놈님, 커맨더님, 윈드바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세이브하고. 그리고 또 아까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뭔가 오늘 운이 나쁘고 막 방송이 꼬이고 튕기고 막 그 적들한테 사기진가 계속해서 뜨고 막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방송이 굉장히 좀 뭔가 매끄럽지가 못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좀 쉬었으니까, 자, 기합을 넣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돈 모으고, 잠깐만, 돈이 벌써부터 10만을 돌파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자, 거니스는 일단 목표를 완수했으니까, 다시 유닛을 돌려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킬고, 아, 요것도 아까 했었는데, 요걸 또 다시 해야 돼.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핵인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전투 같은 경우는 아까는 늑대만 다 죽었었는데, 자, 요번엔 또 어떻게 될런지.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얼음고리 한 방. 자, 날려주고, 보자. 괴조를 일단 8마리 잡고, 자, 사기진가 게이득이죠? 자, 잡고, 자, 18마리, 6마리, 자, 요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의사 양반반반반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자, 일단 요런 식으로 각지에 있는 드래곤플라이 둥지를 점령을 해주고, 자, 와이번이 보이네? 보자. 아, 그리고 아까 여기를 또 점령을 못했었는데, 자, 킬고로 이쪽에 있는 사이클로스 동굴 여기를 점령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볼 때 맵이 전체적으로 요렇게 뭔가 중립서식지가 많은 걸 보니까 여기는 뭔가 다른 영웅들은 각지에서 중립 유닛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서식지에서 모아가지고 킬고한테 모아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뭐 딱히 지을 게 없네. 자, 턴 종료. 뭐 굳이 짓는다면은 시장이나 지어가지고 뭐 자원창고를 지어준다던가 뭐 그런 거밖에 할 게 없네요. 자, 가서 다시 에벨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벨을 일단 받아오고, 자, 이제 요 녀석을 어디로 보낼까요? 자, 거니슨을, 자, 여기 유닛이 아직 안 바뀌었죠? 자, 창병 그대로인 상태고요. 자, 이 피난민 캠프도 수시로 확인해주는 것도 어지간히 귀찮을 것 같고, 자, 여기도 갔고, 자, 일단은 힐포트에서, 자, 베이모스 4마리를 에벨로 요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냥 베이모스랑 에이션트 베이모스랑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앞으로 뭔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가서 요 녀석으로 킬고한테 병력을 주자. 자, 사이클롭스 4마리에서 9마리가 있는데 그냥 커피와 TOP,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자, 사이클롭스 일단 앞에 보내고, 자, 베이모스를 앞으로. 자, 이게 지금 늪지대라서 베이모스가 그 이동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속도가 6칸인 상태라서 다른 녀석으로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데, 자, 646에서 830의 피해, 요 정도면 뭐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올라운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롭스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 거니스는 얘 뭐할까? 자, 일단 가서 마나부터 채우자. 마나를 채우고, 자, 거드. 이쪽에 적군의 영웅이 딱 여기 있었는데 요걸 뚫고 나가서 한번 잡아볼지. 저 녀석의 병력이 얼마나 있을지를 모르니까,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요 녀석은 일단 플라이가 없는 상태였네요. 마나가 36밖에 없다는 게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이거 안되겠네. 요건 안되겠네요. 자, 베이모스가, 자, 한 마리 남은 데다가 HP가 39밖에 안 남아있고요. 자, 요건 안되겠죠. 뭐 고급 망각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술도 없고. 자, 로드 일단 하고, 자, 요 거드란 녀석은 요것만 먹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먹고, 자, 이동력 증가시키고, 자, 돌아와 봅시다. 자, 일단 위치가 이 4개의 꼭지점, 여긴 없네?
자, 혹시라도 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번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자, 저 세 개밖에 없나 보네. 자, 관문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나 봐요.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돌아왔고, 자, 정원은 방문했고, 자, 이동력 증가했고, 물레방아. 자, 요 녀석은 밑으로 내려서, 자, 지혜의 나무가 있네요. 여기서 나무 찍고, 금가만이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금이 워낙에 지금 많은 상태라서, 금이 굳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시장을 지었고요. 자, 턴 종료. 뭔가 여기 있는 녀석이 이 사이클롭스를 뚫느라 병력을 다 잃고 그걸 딱 치면은 환상의 조합인데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단바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클을 좀 타주기 위해서 고블린 병영을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자원이 목재가 빵이네요. 목재가 빵인 상태고, 자, 고블린을 이걸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도가 오라서 데리고 가면 또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놓고, 자, 오크나 뽑자. 자, 오크를 7마리, 자, 오크를 14마리. 자, 위쪽에 있는 베이모스 동굴을 가기 위해서 일단은 오크를 전부 다 뽑은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괴조 잡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베이모스는 몸빵이 좋으니까 앞으로 보내고, 멍멍이132131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대 맞고 반격 좋습니다. 자, 6마리 잡고, 어우, 사기 증가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요렇게 피해 없이 마무리했고, 자, 괴조. 자, 1레벨을 공짜로 올려주는 뭐 그런 곳이죠. 10마리에서 19마리 요건 약간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하고, 자, 가봅시다. 아이고. 자, 요렇게 6마리씩 5마리씩이구나 6마리씩 하나, 5마리씩 두 묶음 요런 상태인데, 자, 만화 73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타운포탈이라던가 뭐 그런 걸 쓸 만화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상태로 출발하고, 자, 대기. 자, 원거리 공격. 참새가 2+1, 그렇죠. 자, 반격으로 잡고 두 마리. 자, 때리고. 자, 다행스러운 게 이렇게, 잠깐만, 16밖에 안 남았구나. 다행스러운 게 아니네. 자, 일단 때리고. 오우, 자, 사기 증가. 이러면 끝이지. 좋아. 자, 베이모스의 HP가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사기 증가가 떠가지고 다행이네요. 자, 요 녀석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일단 킬고부터 하고, 자, 킬고부터 일단 해서, 자, 여기서 와이번을 일단 조금 얻어주겠습니다. 자, 각지에 이렇게 서식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요것만 모아도 그냥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자, 베이모스를 때리네. 왜 저러지? 자, 한 마리도 일단 안 죽었죠? 오케이. 코코쿠스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6마리 안 죽겠지? 자, 4마리 좋습니다. 자, 베이모스로 하나 또 잡고, 자, 사이클로스 HP가 4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 녀석은 일단 그대로 방어 타고, 자, 내려와서 4마리 잡고 요거 잡으면 요렇게 완료 좋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드래곤플라이 둥지를 털어주면은 와이번을 또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족이 섞여버려도 지휘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녀석이죠. 자, 킬고한테 방패 주자. 자, 어차피 킬고가 최전방에 나가야 되니까 요 녀석한테 방패를 주고, 자, 베이모스 동굴은 갔었겠지?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볼까? 자, 그리고 요 물의 정령을 잡아야 나중에 퀘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 소환을 한번 해봐야겠다. 배가 있네. 배가 딱 요걸 소환하라 뭐 그런 느낌으로 딱 있네. 자, 요 상태로 일단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발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6일차인데 일단 오크 뽑고, 자, 베이모스를 만약에 안 뽑았다면은 요번 턴
자, 아니다. 일단은 두 턴이나 있으니까.